자, 이 거룩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경외심이고요, 두려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이 맛볼 때 우리들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분은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들이 나누게 될 말씀인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욕을 먹을 때, 하나님이 욕을 먹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 1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A good father and a responsible father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좋으신 하나님 플러스 responsible가 책임적인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인데 공의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 이것도 오늘 제가 영어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명확하게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발음이 좋으면 이렇게 잘 해줄 텐데 죄송해요. 그냥 들으세요. 한국식으로. 그 NIV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을 이렇게 reverent fear라고 되어 있다. reverent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존경, 존중 이런 말이에요. 존중하는 두려움. 제가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A deep consciousness of God. 아, 이거 이런 의미구나. Deep consciousness, 깊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라.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 위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나그네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명확한 방법이 없는, 우리들의 문제는 뭐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 가운데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기자는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게 A deep consciousness of God,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며 너희들이 살아라.